저는 현재 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이고요. 그리고 저는 에너지 공기업이나 강전기열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 분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전기기사는 거의 필수적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준비하게 됐고 이왕에 힘들겠단 만큼 취업할 때 그리고 했을 때 저한테 이제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공부하고 그리고 팀과제 등하고 병행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데 1회차에 합격했던 이제 필기는 한 달 반, 2회차에 합격한 실기는 한 네 달쯤 걸린 것 같습니다. 전해줄 수 있는 팁은 그냥 인강을 잘 따라가면 된다입니다. 단원마다 이제 기출문제가 교재 옆에 있기 때문에 인강에서 이론을 듣고 혼자 기출도 풀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3회 실기를 준비하시는 이제 분들에게 팁 같은 것을 좀 전해주자면 제가 기출을 풀 때 같은 연도에 이제 기출 문제들이 서로 유형이 비슷하다고 느꼈던 건데 올해 1, 2회차 보급 문제들이 88년도에서 이제 00년 사이 기출에서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들이 수록된 실기 이론 문제집을 잘 복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인강을 신청하기 전에 제가 서점에 미리 가서 교재를 미리 보고 이제 마음에 드는 교재를 선택한 다음에 그걸 쓰는 곳에서 인강을 신청하자 이렇게 생각했었고 이제 그러한 곳이 찾아보다 보니까 배우락하고 다른 한 곳이 있었는데 배우락 사이트에서 이제 홍보하는 내용들을 볼 때 좀 더 뭔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것 같아 보여서 선택하게 됐고 교재는 MT미디어의 필기 교재하고 동일 출판사의 실기 교재입니다. 그리고 또 환급반까지 있어서 의욕도 올릴 수 있고 조건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필기보다 실기 단답형의 어려움을 좀 많이 느꼈었는데 최근 기출의 단답의 경우 이제 신유형이 많아가지고 대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리 파트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만 공부해서 맞추면 좋은 거고 틀리면 뭐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보게 되었고요. 이제 완벽한 준비는 어렵고 다른 이제 대신 다른 문제들을 확실하게 준비하면 통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같이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교수님은 윤성만 교수님이 기억이 나는데 사소한 것까지 꼼꼼하게 전부 짚어가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좋았고요. 또 이제 전기기기를 알려주시는 최현우 기술사님도 이제 되게 어려운 과목인데 사실 그걸 되게 쉽게 이해시켜주는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도 일단 교수님들 모두 핵심만 잘 요약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공통적으로 인강만 잘 따라가도 되게끔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중간중간 수험자가 느낄 만한 애로사항들을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들도 좋았습니다. 제가 실기를 보고 나서 느낀 게 실기의 경우 이제 채점관 출신 강사들의 가다반이 서로 다른 걸 봤는데요. 기준이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사소한 차이로 이제 문제를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답안을 좀 더 꼼꼼히 보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왕에 힘들게 땄기 때문에 이제 공기업, 에너지 관련된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서류 통과 시에 이제 가장 크게 가점이 들어가는 게 전기기사이기도 하고 또 취업했을 때 그런 회사들에서 이제 저의 전기 쪽에 대한 전문성을 증명시켜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 화이팅!